안녕하세요. 큰똥댁입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저 오늘 되게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손님분이 오셨는데요. 저는 이제 빵을 꾸려고 생지를 꺼낸다고 냉장고 안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잘생긴 20대 청년 같습니다. 과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택배를 붙이려나 했죠. 그래서 저는 택배를 붙이려나 하면서 과일은 택배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거 저희 어머니께서 사장님 갖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요? 어머니 누구시지? 그랬더니 저희 대변에 있는 길냥이들을 돌본다고 이 무슨 마음일까요? 길냥이를 돌본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와 직원분들 나눠서 드시라고 정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과일 상자입니다. 제가 열어볼게요. 우와 우와 이게 보이세요? 우와 이렇게 많은 양의 과일을 세상에 챙겨서 보내셨어요. 저는 솔직히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요.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과일도 너무 풍성하고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세상은 너무 따뜻하고요. 또 저희와 같은 이렇게 나눔을 기꺼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드는 길냥이를 그냥 가족 그리고 또 별 마음 없이 그냥 나에게 온 동물들이라 그냥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 자그마한 정성을 또 이렇게 크게 알아봐 주시는 분이 제 옆에 가까이에도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우리 우편식구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